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은 이태원 클럽 관련한 확진자가 4명입니다. 지난달 21일 이후 보름 넘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부산은 5월 8일 이태원 클럽 관련한 확진자가 발생했고 139번 확진자의 아버지와 1세 조카가 2차 감염되면서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검사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일 230명이었던 검사 수는 13일 578명으로 늘었고 14일에도 42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천 107번 확진자가 8일부터 9일까지 부산 서면과 강안리 일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부산시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즉각 자가격리 조치했고 접촉자 확인이 안 된 곳에 구체적 동선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안리 숙소에 있었고요. 거기에 있는 식당, 뭐 그다음에 서면에 와서 조금 머물고 했는데 접촉자가 다 파악된 거는 다 뺐고요. 접촉자 파악 안 된 동선만 나갑니다. 부산교육청에서도 소속 교직원과 학원가를 대상으로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대상자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어민 보조교사를 비롯해 교직원 등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해 부산 지역 대상자는 총 300명으로 늘었고 2명이 양성, 음성 234명, 64명은 검사 중이며 부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41명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중교통 분야 예방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창문을 연 채 에어컨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해왔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의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교통공사는 마스크 착용 권고를 따르지 않는 승객에 대해 시설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